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노션 사례는 바로 노션 코리아 커뮤니티 위키예요. 이거는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에 올라와 있는 정보, 사례, 지식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모아둔 건데, 여기는 페이스북 피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검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정보가 아카이빙이 잘 안 되는 구조라서 여기에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들을 거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은 것들, 사실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다 여기에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여기 여기인데 bit.ly/notion-content인데 여기는 설명란에 넣어 드릴게요. 여기에 이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 페이지가 뜨게 되고 이 페이지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에서 뭐 19,000명 국내 최대 사용자 그룹이에요. 나름. 네. 거기서 제 정보나 지식들을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뭐 다른 곳에 올라오더라도 제 눈에 띈 거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쓴 책. 네, 책이고, 노션 레터라고 해서 제가 매월 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이제 8월, 7월, 6월, 5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8월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월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노션 레터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제 책. 네, 궁금하시면 살펴보시고, 단축키는 클릭하시면 한글로 된 단축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저희 J-POP에서 만들어주신 단축키 페이지고, 여기를 참고하시면 노션 단축키를 한글로 쉽게 익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션 코리안 템플릿은 노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템플릿들을 모아뒀습니다. 이것도 결국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는 노션에서 제공한 템플릿, 바로 아래 내려가면 한국 커뮤니티의 그룹원들이 자기들의 사례에 맞게 만들어주신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서 붙이고,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붙이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이렇게 사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사본에서 원하시는 대로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유튜브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노션 강의가 있는 것들을 제가 모아뒀어요. 처음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뒀지만, 오, 많이 들어오셨네. 1200명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이팅. 어쨌든 그렇고, 여기 소개 후기는 노션 장단점, 뭐 애자일 조직 만들기, 이렇게 노션에 대한 소개랑 후기 써주신 분들이 있고, 채용 공고는 노션으로 만든 채용 공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용 공고란을 쭉 보시면 되고, 팁 노하우는 이렇게 팁 노하우도 쭉 있고, 템플릿도 템플릿끼리 쫙 있어요. 여기 얼마든지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채용 공고를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필터링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노션 데이터베이스 바로 아래 원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 제가 필터링 뷰로 보기 방식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 보고 싶으면 채용 공고를 이렇게 쫙 보시고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례 템플릿을 보고 싶다, 그럼 사례 템플릿을 선택해서 내용을 보시다가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션 제가 만든 거, 이걸로 해야겠네요. 7월 레터 여기 들어가서 이런 링크들이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다,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 인터넷 주소창에 있는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고 페이지에 대한 링크, 그리고 이거를 메뉴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본이 복사가 돼요. 이 사본이 복사했다는 건 제가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편하신 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더 링크를 보여드리면, 여기 링크, 이거 설명란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접속하시면 더 쉽고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